말씀은 장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장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족카로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노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고 또그 가족 여덟 명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 노아의 족속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샌과 한과 야베스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룬 거예요 그들이 또 땅에 창대해졌는데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재성을 타고났던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도 또 역시 그 후손들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고자 할때이큰 바벨 그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매람을 당하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로서 심판하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은약을 주거든요. 그게 무지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죠.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부가 쌓여지고 힘이 생기니까 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게 할때 우리가 멸망을 받지 말자. 이들이 하나님을 아예 마음에서부터 떠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이 바벨탑을 크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은어를 혼잡게 해버렸어요.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돌 가져오라 그러니까 모래 가져오고 모래 가져오라니까 집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들이 각 언어와 종족을 따라서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언어가 혼잡게된 거예요. 아이 제가 영웅 바다가 힘이 들어서, 아, 이놈들이 바벨탑만 샀서뭐 언어가 하나였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할 건데 그러고하나님이온 땅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온 땅을 두루 감짜러사 전심으로 자기 행하는 자가 있는가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오 오늘 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온 땅을 돌아 가 전심으로 자기 아는 자를 찾고 있고 그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획을 일으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 갈대어 우르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이 인물을 본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대라고 아브라함그 다음에 이 마울, 하란, 이들 낳았잖아요. 이 아브라, 함은 요수아 24제 2제를 보면은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만들어가지고 파는 자예요. 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요 우상을 아예 사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우상을 숨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우상을 숨기게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숨기는 거죠. 그러면 갓난한 사람은 우상을 사갈 돈이 없으니까 어떤, 어떻게 하느냐. 우상 장사들이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 앞에 사과나 과일이나 이런 떡이나 이걸 갖다 놓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옛날에 아이를 못 넣으면 칠거지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박을 당할 수 있는 정도라는데, 이 유대인들도 이 아이에 대한, 이 남자에 대한 사상들이 강해요. 아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놓으니까, <laughs> 아브라함이 그 우상에게 기도해봤겠어, 안 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만든 그큰 우상, 좋은 우상, 잘생긴 우상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보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만드니까 돌을 가져와가지고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 나무를 위에 잘라가지고. 방불때 가지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죠? 밑에 잘라 가지고 떡구워 먹고 그죠? 그 가운데 있는 종거 갖고 깎아 가지고 우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원래 있던 나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르바도 별로 이것. 자기도 그때 심심해서 아버지 일하는 거 도와주고 깎아주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멀리 데려가. 가면서, 아브라함이 장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우상은 얼마고, 이 우상은 얼마고, 이 우상은 얼마고, 우상 값을 다 가르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오면 팔아라. 근데 아브라함이 가신 거니까, 자기가 아무리 필요도 응답도 안 해줬는데, 자기 아버지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돌을 쪼아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상은 안 사가고, 떡을 가져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우상에게 놔놓고 복을 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아이 달라고 비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두번 번 빌어본 것도 아닌데 그래야 그 사람 가고 나서 그 떡을 주워가지고 최고 큰 우상 앞에 입에 딱 갖다 붙여놓고요. 몽둥이를 안아가지고 그 작은 우상들은 다 이게 소용없는 건데 깨뜨려 버렸어. 그러고 앉아 며칠 만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집이 난장판이 되고 우상이 다깨져라아예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가 이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니 말도 못 하고 이 그런데 근데,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앞에 작은 우상 앞에 떡을 갖다 놓고. 복을 달러 빌더라. 그래서 저 작은 우상이 지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큰 우상 이 놈이 뚝을 지가 빼앗아가지고, <laughs> 아버지 우상들 다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이, 놈아 아, 이 우상이 어떻게 움직이냐, 말을 하냐, 어떻게 이놈이 깨뜨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그러면 말도 못하고 응답도 못해주고 그걸 왜 아버지는 만들어가 파냐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깊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헛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장사를 다 정리를 하고 갈때 우울해에서 떠나서 가난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난 땅 가기 전에 하란에 가서 머물던 거예요 히벌리 족속이다 이 말은 강을 건너온 족속이다 그래 그들이 유브라데강 이 강을 이들이 건너서 온 거예요. 갈대우르. 갈대우르는 이 이라크 쪽에 있는 거예요.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그곳에 와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하는 것들이라든지, 그 우상을 깨트려버리다든지다 보고 계세요. 기도원도 자기 아버지 그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잖아. 그죠? 아시나상을 가서 찍어버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세요. 저는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요. 절에 간 이유가 이 스님들이 정말 깨달은 게 진리다면, 은 나도 선임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둥바둥 사는 이 세상을 다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개나리 보증을 한개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뭐인가 저들이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갔겠지 나는 그걸 모르는데 그래서 저들이 깨달은 것이 진리다면 은 나도 선임이 되려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앉아 이 스님들이 하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윤회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게 모순 같고 스님들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왜? 저는 일단 스님이 되기 전에 스님들이 깨달은 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제가 봤어요. 학신을 가지고 나서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해인사 그 본당 그때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 있었어요. 해인사 금그 밑에 금선암이라는 곳에 한 달을 넣고 스님들이 진짜 깨달은 게 진리냐? 그걸 알고 싶었던 거야. 예그 스님들하고 논쟁도 많이 하고 이제 이 윤회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이 어떤 스님거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짓지 않아요. 극락에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극락에 갈 수가 없어요. 스님들도 자기들이 극락에 갈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은 고기 먹지 않고 정말로 스님 정도 살아야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죠? 삼겹살 먹고는요.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임 정도는 살아야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요. 삼겹살 먹고 그렇게 그래도 좀 선하게 살면은 말이나 소나 그런 동물로 태어나요. 근데 나쁘게 살고 좀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돼지나 개나 그런... 좀 좋지 않는 그리고 진짜 엉망으로 살면은 지렁이나 미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그강무도한 놈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6섯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님이 되려고 하신거 스님이 되려고 했거든요. 스님이 되려고 한다. 아니 스님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스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놈이 아니, 그러면 자기들은 이 스님으로 살고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나는 내려가서 통닭 먹고 삼겹살 먹고는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들이 깨달은 게 진짜 진리다 면은 나보고 스님이 되라 그래야 될 거잖아요. 저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믿고 할 수만 있으면 난 목사 되라 그래요. 왜? 난 다시 태어나도 목사나 선교사알 거예요. 다시 태어날 이유도 없지만. <laughs> 아니, 그렇게 계속 따지니까 어떤 고성을 만나보라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요. 윤회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윤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무에서 무로 돌아가는 거지. 윤회는 원래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스님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안 가르쳐 줘요. 왜? 아, 이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걸 자기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죠? 산속에 앉아있으면 다 굶어 죽어요. 다 스님이 되면 한 세대로 끝이 나버려요 그죠? 그러면 자기들은 이 속시에 뒤집는 이들이 갖다 주는 꽁냥미를 먹고는 다음 세상에 자기들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다 미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요. 자, 제가 지금 뭘 들었어요? 컵이에요. 이거는요, 컵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컵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변인 것 같죠, 그죠? 이런 거예요. 조금 있으면요, 이거는 제가 떨어뜨리면 다 깨져버려요. 그건 컵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 조금 있으면 이건 깨져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는 거예요. 옆 사람 한 보세요. 하나님 참 글작품이죠. 아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조금 있으면 없어질 사람이에요. 뭘 아둥, 아둥하는. 그래, 불교에 보면 이런 게 3년을 잠금. 가부가 그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놓고 이 수행하고 있는 스가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 스가 목상으로 있다마는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동네에 내려가가지고 3년을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죽을 그 쌀을 구해다 죽을 끓여서 아이에게 먹이면 살아날 거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비책을. 그래서 이 가부가 동네를 뛰어나가서 집집마다 두드려서 보니까 삼대째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넘어서 탁 뜨스까이 그 올라오니까. 3년을 죽을 보지 않는 집이 없더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조금 있으면 나도 죽을 거고, 조금 있으면 너도 죽을 거고, 그 아이는 조금 먼저 간 거고, 너무 하둥바둥 그러지 마. 다 죽을 건데.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미 다 죽을 거, 뭘 세상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네. 그래서 그들이 다 버리고, 그냥 개나리보쯤한개 들고 자기 업보다 그러죠.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그 업보를 아무리 닦아도요. 극락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 성철 스님이 그 해인사에서 세 번째 높은 스님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요. 아니,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아예 사람들 안 만나 주려고요. 삼천배 절을 하고 나서 자기를 만나러 오라 그랬어요. 그 말은 안 만나 주겠다는 소리예요. 이 성철 선임님을 누가 가장 만나고 싶어 했냐면은 전두환 씨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어요. 만약에 성철 선임 만나주면 해임사로 갔을지 모를 거예요. 백담사랑 가고.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이 성철 선임이 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나의 죽음의 문제도 지금 해결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3년 동안 그 해인사에서 저쪽으로 가면은 그 머물던 곳이 있어요. 선을 그끊 꺼놓고 그 안에서 나가지를 않고 솔립하고 생사를 먹고 뭐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모르겠는데 앉아서 있었대요. 눕지를 안 했다는 게 3년 동안. 와, 치독한 사람이죠. 근데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딱 앉아서 한 발만 내리면 죽음인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려고 3년 동안 이 사람이 애를 쓴 거예요 그러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원래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을 깨달은 줄 알고 불교계에서 불교계 종정이 돼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해인사를 떠나지 않을 거고 자기는 나가서 해봐도 소용이 없는 짓인데 다 죽는데 안 나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징적으로만 종정이 돼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종정침식 때딱 한마디 한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더니 온 시문에 대해서 특필을 하고 아, 좋은 말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참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은요 그 말이 말은 불교 오도경에 나오는 말인데 산시산수시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성절 선생님이 3년 동안 앉아 있어도 이 죽음의 문제를 깨달을 수가 없고 죽음 이유가 깜깜해.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단식 가운데 했던 말이 산시산수시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산은 산이고요. 물은 물이고요. 인간은 인간이고요. 신은 신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3년 동안 그 문턱에 앉아서, 죽음의 문턱에 앉아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다 그러는데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오지 마란 거예요. 만나, 안 줘. 저도 그것도 모르고요. 그분 만나려고 3 0배 절을 시작한 거예요. 먼저 3배 하고, 그 절하는 게안 쉽잖아. 그죠? 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 뭐, 이래, 해가지고, 손 놓고, 이렇게 하고, 또, 이걸 뒤집고, 또, 이렇게 해가 뒤집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 올려가지고, 일어 썼다가, 108배 하고, 앉아, 100배 하고, 승량개비를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저녁에 1 1시돼서 앉아, 그, 해가지고, 시작했던 게요. 새벽 4시까지 했는데, 한겨울인데, 등에 땀이 나가지고, 쓰리가 싫은 거예요. 나중에 죽는다고, 새벽 4시대에 스님들이 말렸어요 저도 하다가 완전 이제 그래서 새벽 4시대에서 그만뒀는데 승냥개비를 옮겨 세워보니까 18개가 옮겨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5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꼼짝도 못하겠고 다리하고 완전히 이게 왜 굳어갖고 몸살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고성이 무에서 물로 돌아가는 거지 윤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 돌아가면은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 이유가 뭐 있겠노? 이왕 뭐 물어 돌아가는 거 지금 그냥 죽지. 세상이 사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내 친구도 뭐 죽었고 나도 조금 더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그 해인사 디산이 가야산인데 가야산에 죽으려고 슬리퍼을 그냥 꺾고요 아니 끊게 그러니까 정신이 반쯤 나갔죠. 나중에 이제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모든 배우회에는요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 놈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루어지면. 요즘 사탄이 배가 아파 죽을 거예요. 저놈 그때 죽여야 됐는데, 그때 못 죽이고 살려놨더만, 요즘 이 어둠의 왕국 사단을 얼마나 저희들이 공격을 하는지, 요즘 사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사도행전 지긋지긋하다. 내 저놈들 좀 없으면 살것 같은 저놈들 때문에 내가 시해못 살겠다, 못 살겠다. 너희들은 잠도 없나? 좀나좀좀 나아달라 좀, 좀 나아달라 이놈의 새끼 나아주기는 무살라 하죠 <laughs> 지옥에까지라도 따라가서 빼앗아갔던 영혼들 다 찾아와야죠 그죠? 이놈이 도둑질해간 게요 지금 2,500만 저 북한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저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내놓든지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단을 내야죠 그죠? 아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죽으려고 가해산 데 마지막 올라가니까 한 200미터는 바위산인데요. 이제 슬리퍼도 그다 드라이아이스처럼 뚝뚝 붙더라고요. 올라가 가지고 저쪽으로 떨어지면 은이 짐승들도 많고 시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반대쪽으로 떨어지면 그래서 뭐 그쪽으로 떨어져서 그냥 끝내려고. 근데 구름이 끼어 있었는데, 아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하늘 구멍이 딱 나면서 빛이 쫙 비치는 거요. 그러자, 저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젊었잖아.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말이니까 젊었지. <laughs> 그래. 좋다.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안 되면 그때 와서 죽지. 그래서 죽음, 꽃을 반놓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진짜 내 맘대로 살았어요. 와. 아, 안, 안 되면 가서 죽으면 되니까. 그렇게 쑥 펜트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부처 앞에 절을 하고 있을 때,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상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그 부처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발장을 끼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더라고요. 우와,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주님이 우리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장세전에부터 알았고요. 모태에서 우리를 지었고요. 우리의 걸어 걸음 다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냥 순순히 회개하세요. 그냥 모른다고 입 다물고 해서 모를 줄 알지만 주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걸 깨달고 이 하란으로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된 나이가 75세에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예요. 또 많은 분들이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갔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11장 20, 32절을 보면은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31절, 32절. 시작. 대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로카,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때 우르를 떠나 가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대라는 나이가 205시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몇 시에 죽었다고. 25세에 0 죽어서 그죠?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28절에 가 보세요. 1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몇시에 아브라함이 장남이니까 70세에 낳았잖아.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잖아. 그죠? 하란을 그러면 그때 데라인 나이는 몇세에요 아니, 70세에 나왔고 자기 아들이 75세에 떠나니까 145세잖아요. 그러니까 250세에 죽었으니까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란에 살아 있어요. 죽 죽고 나서 떠난 게 아니고 그하란에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12장 1절에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에서 떠날 때, 참, 이 갈대 우르에서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 우상의 문제가 있고 하란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다 짐을 싸가지고 떠난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이 조카 롯을 데려가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롯도 데려가지 말았어야 됐어.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 믿으시죠?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험도 한두 개씩 들어서 챙겨야 가요. 하나님만 믿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많아 그죠. 그래서 다른 보험을 하나 들어나야 돼.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로스는 보험을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준다 그래서 가죠두 가지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 자손을 하늘에 빌고 뭐 바다 모래부 많게, 이 자손을 많이 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는... 가난 땅을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때는 가난 땅을 준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말은 없는데 하여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게 땅을 줄 테니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나이가 지금 몇세에요 75세. 사라는 65세. 그동안에도 그 우상에게도 많이 빌었는데 그죠? 아이가 생겨서안 생겼어요? 하루 이틀 한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불러가지고 아이를 주면 은 좋은데 안 주면 은 조카로시라도 후계자로 삼아야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또리또리한 조카 한 명을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온전히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요 진짜 여러분 삶이 기적이 일어나요. 이거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좀 밋밋하고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춤치를한 개씩 차고 있어요. 다른 보험을 한 개씩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꼭 하나님이 그리 안 해주면은 내가 들어놓은 이 보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자, 아직 결혼 안한 분들도 보니까 몇 사람씩 보이고 결혼했는데, 자, 여러분 어떤 신랑, 신부를 결혼을 하는데, 이제 이 신부가 이 신랑하고 결혼할 때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남자를 다 정리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다, 좀 그러면 여차하면, 뭐 제2, 제3의 여지를 가지고 결혼해야 돼요 올인해야 되 그죠? 오직 한결 이 남자를 선택할 때는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돼, 그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자기 아내를 선택할 때는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여자를 정리해야 돼, 그죠? 이제 오직 당신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둘 낳았는데 어느 날 남자가 사진을 해가지고 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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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다 어, 어. 그리고 그 아내가 본 거예요 자기 사진이 아닌데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첫사랑인지 뭐그 여자 사진을 십몇 년이 넘었는데 어느 날내 보고 울고 있더래요. 그 집사님인데 얼마나 충격을 받는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새벽 2시인가 저한테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런데 제가 옆에 있으면 진짜 밤을 한개 씻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올케도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이야기를 했더만, 아이 자기 보고 뭐 그러더래요. 네가 사랑을 알아 그러더래요. 근데 그 남자가 그 사진을 그날 처음 보고 울었겠어요? 주민동동 증민대 집에 이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한두 번 봤겠어요?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설사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결혼했으면 사진이고 뭐고 다 꺼내가지고 다 정리를 해야죠 그죠? 주님은요 완벽하게 정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손을 준다는데 이걸 온전히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로시라는 보험을 딱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갔다가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또 믿음이 온전가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이나 소나 금이나 은이나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빼목사님이 그러더라 나는 아브라함 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마누라를 안 팔아먹었는데 아브라함 이러면 두 번이나 팔아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도 올라오다가 이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싸우잖아. 그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믿음이 돼 있어서 로 보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아하겠고, 네가 우아하면 나는 자하겠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롯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소동과고무라땅 쪽에 있는 건 아직까지 하나님 멸망하기 전에는 애굽 땅 가도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가도 같더라 물도 많고 두말도아니고 그걸 택때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떠나고 나서 혼자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있는 땅은 강야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요, 그를 떠나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1.1이 그림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으면요. 본토도 떠나야 되고 아비 집도 떠나고 친척 집도 떠나야 돼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와서 네가 종가 형으로 근이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런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를 믿고 이제 곳이 있는데, 이 십사장에서 전쟁이 일어나 자기 조카 로이 잡혀가잖아요.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 조카 로 그랬지만은 아이는 안 생기고 그죠. 여차하면 저 조카 로을 데리다가 이 상숙자 사무실데 고놈이 그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 집에서 길리던 314명을 데리고. 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조카로스를 찾아오잖아요. 아이, 조카로스 찾아와 오면은 삼촌 고마워요. 노예로 끌려가다 죽다가 사는 한데 그러면 삼촌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 놈이 또 자기 재산 섞여가지고 또소동가 고물었다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놈 믿고 그런데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정리를 해요.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아니 정리를 했는데, 그놈이 상속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는 자기가 기습 공격을 해서 그걸 이겼지만은, 그들은 나아요. 군대가 있어요. 이제 자기들이 정비해서 자기들을 공격해 오면 은 자기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15장 가보십시오.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이 나라들이 자기가 기습해가지고 이겼지만은 언제쯤 배아 침내게 올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고는 하나님이 따라왔는데 이 상속자도 이제 없고 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리 상태까지 다아세요 우리가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아, 모든 걸다 알고, 우리 안고 이르 쓰는 걸 알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그랬어, 그죠? 10편 139편에서는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안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어. 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 방패온 너희 지극히 큰상급이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뭐 준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아들 준다 그래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거의 10년이 지나가도 안 생기고 그래서 보험 들어간 거이 보험도 깨트려져버리고 이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딱 하는 말을 보세요 2절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이 담임식 사람, 일리에셰리나이다. 하늘님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준다 해서 따라왔어요? 그렇죠. 자식 준다 해서 따라왔는데, 자식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하나니나 자식 준다 해서 따라왔는데, 자식도 안 주고, 그래서 보험 하나 들었던 조카로 때려왔는데, 로또 지금 사단이 났고, 그래서 지금 자기 속에 깊이 있는 소리를 아는 거야. 이제 나상속잖아 우리 집에서 길이종이 엘리시리 나이다. 무슨 소린지 알겠죠? 요좀 행간을 이어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3절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이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내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 이제 80세가 넘어가는데, 75세 때 왔어도 안 그러고, 지금도 하고, 자기 아내도." 근데 네 몸에서 살아야겠어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마음이 상했었던 소리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방에 있는 걸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주님이 자주 찾아오셔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셔요 잠만 자지 마시고 데리고 나가서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무배를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그 여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저도 그 중동지방에 가보니까 예 사막 지역에 하늘이 배리어 은하수가 그냥 쏟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와, 우리는 이제 공예가 심해져서 우리 어릴 때는 참 산에 이렇게 가서 배이 하늘에 얼마나 많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배를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중농지방에 가니까 이게 뭐 그냥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보고 그 별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와쟤다가네 자손이 이와 같더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와서 만나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제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하는 건 한계가 가요. 조금만, 뭔 상이 일어나면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믿음을 주셔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이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봤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잖아, 그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좋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박사들도 안 믿어져요. 어떤 분이 바퀴벌레 앞다리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뒤에 뒷다리를 연구해가지고 하나 더 받았대요. 또 다른 곤충을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가 열0개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요, 바퀴벌레 앞다리, 뒷다리는 영구의 박사 학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박사님, 박사님하고 따라가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옆 사람 보고 그러세요. 당신은 박사보다 낫습니다. 그래. 예. Yeah. 하나님을 아는 게제 근본이고요. 지식의 근본이고요. 가장 놀라운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죠. <laughs> 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요. 진짜 천지가 갭이 갈 일인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다해준 거야.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믿음을어로 여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경건한 사람을 경건하다 그러고요.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저도 목사지만은 그렇게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자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을 알죠.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고 자식도 알잖아 그죠요 이게 우리가 보면 경건하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요. 어렵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참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하다 그러면 경건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하면 당신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예, 누가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어렵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경건. 그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어렵다 그러고 경건하다 그랬냐면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었어요.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요. 우리가 어렵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지만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 피가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볼 수가 없어요. 피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스도만큼 어려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롭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를 어롭다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를 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어롭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3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도 여전히 어렵지가 않는 모습이 보여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은맥히 주고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거야 그리고 사단이 야, 네가 그래가지고 근사가 야,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가 그러면 고마 은맥히 주고 되는 거예요. 아니, 했던 짓을 내가 알거든요. 그리고는 사단도 알거든. 하나님도 알거든. 제가 어느 날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그러는데요. 사단이. 야, 너, 이런지이런지이런지이런지 이는지 지었잖아. 아이고. 제가 안 지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강대성에 올라가서. 그때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제게 이걸 깨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사단아. 내가 그래. 그런 죄, 그런지, 그런지, 그런지 다 지었다. 그래, 어떻게 할래? 아이 그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을 흘려 주셨는데 네가 피값 다 받았잖아. 이놈의한 마디도 말 못해요. 우리가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그러잖아요. 여기 중요한 장기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여기 한번 찔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갑옷을 입을 때 입는 거예요. 그데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단한데 이 너무 많이 찔러. 찔려 갖고 피 절절 흘리면서 날마다 읍매 기죠 아, 내가 그래 가지고 무슨 무서운... 절대로 찔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1 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그랬어요. 완전히 어려운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아세요? 그리고 이 박옥수, 이 구원파 있는 놈이 그 지도자에 있던 내가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그때는 내가 한참 성경을 읽고 할때예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놈이 내 옆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완전히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면 천국에 갈수 있어요? 예저 천국 갈수 있어요 그럼 당신은 제가 있어요? 예 제가 있죠 근데 천국에 갈수 있어요? 예갈수 있어요 제가 있는 사람 못 가는데요 예수님이 내죄다 사해 줬어요 아니 이놈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할 틈이 없으니까 이 놈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요. 당신 죄 있어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이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만큼이라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요 있어요 하는 분도 있고 없어요 하는 분도 있는데요.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놈들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전개 진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주님 보혈이 우리 를 다듬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나를 어롭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는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경건하다 어롭다 할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아들여서 나를 어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로 이 호신경을 딱 맡고 있어야 돼요 그래 원수마이야 야너 그런 짓 지었잖아 그래 지었도 어떻게 할래? 야 그거 예수님이 다 사해 줬잖아 이 원수마이 떠나 가 다시는 내게 정지하러 오지 못해요 제가 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할 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빨려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넘어갔어요. 제가 이걸 읽다가 성경이 깨달아서 박장대소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 자, 우리 모든 종교의 배경에는요, 이게 깔려 있어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나쁘게 살면 은안 좋은 데 간다. 이게 모든 종교에 깔려 있고, 또 사람들이 심리 가운데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도, 그게 있어. 그죠? 야, 내가 뭔가 뭐 열심히 하고 잘하면 존대 갈것 같고, 내가 그래 안 하면 존대 못갈것 같고,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문설주 문지방이 피가 빨려 있는 사람의 집에는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피가 빨려져 있지 않느냐, 빨려 있느냐, 그거였어요. 그런데 피가 발려있는 집은 안에 도둑놈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세요. 강도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죠? 그런데 피가 안 발려있는 집은 우리 아버지처럼 다 착각이 살았는데 죽어요, 죽어. <laughs> 맞죠? 오늘날 예수 그도의 피를 가슴에 바르고 있느냐, 예수 그도을 믿느냐, 이게 우리의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는 믿음을 어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도의 스 피를 통해서 바라보고 우리를 어롭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나를 어롭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제는 여러분은 망하려고 래도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망하려고, 망하려고 하다 결국은 안 망하고 천국에 가요. 다시 인생을. 당신은 이제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지. 아브라함이요, 제정신으로는 그, 지금, 80세가 넘어가는데, 하늘의 별보다 절대로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새벽 1시에 산에서 1시와 2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저 입에서 1억 명을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나로 말미암 아마 1억 명이 도록 그래서 제가요, 입을 때렸어요. 이 미쳤구나 드디어 제가 그래도 공부를 아니 영어를 좀 못해서 그렇지 저도 공부 열심히 해요 디엘 무디가 100만 명 정도 전도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 빌리그라미 그 전도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150만 명 전도했다 그래요 데 인류상 빌리그라미 가장 많은 전도를 했어요, 그 팀이.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0만 명, 150만 명 전도했는데, 1억 명을 전도한다. 이거는 미쳤지, 미쳤지. 그래서 이걸, 근데 며칠 있다가 또한1시인가 한 2시 정도 되는데, 또 1억 명이란 말이 내 입에 서툭 튀어나온 거야. 그때 내 옆에 우리 국목사님, 목사님들이 주위에 쭉 있었는데요 이 목사들이 그럴 거잖아요 드디어 저 미쳤구나 그걸 들으면 그래서 빨리 또 때리고 터뜨 막았어요 또 며칠 있다 또 일흥맹이라는 말이 탁 튀어나오는데요 그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일흥맹은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면 할수 있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래서 기도를 바꿔세요 그때는 남 살짝 안 듣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세요. 그냥 저는 순종할게요. 와, 그러고 나서 기쁨이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기도를 계속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팀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팀들을 통해서 이름명을 넘게 전도하려고 한다. 그게 안 우리 비전이 된 거예요. 우리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 수능문을써 놓고 그걸 기도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성적으로는 자, 아브라함이 그 빌고 또 75세인데 준다 해서 갖고 지금 80세가 넘어가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네세명 줄게. 이게 아니고요. 하늘이 배보다 많게 해준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 배를 눈에 보이는 것만 시해서 그렇지. 저 우주 저까지 끝까지 있는 걸 생각하면 이거는 도저히 그런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루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는 믿음이 생겨져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박영우 목사님이라는 분이잖아요. 백만 개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교회 다 합해도요, 7만 개도 안 돼요. 그런데, 백만 개.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요. 예 그러니까 책에다 쓰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좀 성령을 덜 받은 사람들은요, 그 뒷말은 제가 안 할게요. <laughs> 꼭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럼 성령이 충만해서 같이 주님을 위해 미쳐야 되겠어요? 제정신 가지고 없던 소리 해야 되겠어요? 이게 성령이 사로잡혀야 그래서 사도바울이요. 하도 그 소리를 하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저놈이. 그랬어요.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를 위해서 온전하다. 미친 자가 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주님 보고도 미쳤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취하면요, 성령이 안 취한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성령이 안 취해 가지고 똑바른 소리 하지 말고, 성령이 취하해서... 하나님이 하는 소리를 하세요. 베드로가 이 성령을 안 받았을 때는요, 자꾸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요. 네가 하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나서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네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거든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무엇을 공급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성령에 비둘로처럼 충만하여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아멘. 자꾸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인간이 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성령이 공급하는 힘으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요. 성령이 계속 충만하면 계속 그 말을 하는데 우리가 충만한 게좀살 떨어지면 또 인간적인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충만해가지고 요하를 믿으니 내가 내 믿음으로 여긴다 그래가지고 좋았잖아. 그죠? 그러고 계속 클릭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7절, 8절, 1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그 얘기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때우울해서 이끌어낸 자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다 그랬잖아. 그죠? 하나는 지금 자손 문제를 해결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준다. 땅을 준다고 그래서 땅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와서 몇 년을 있었는데 땅을 하나도 못 가졌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니, 무엇으로 알기는요? 믿음으로 알아야지. 고그 전에 그 하늘 별보다많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충만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지켜 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길이고 진리고 법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면 이 땅을 준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건데. 희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줄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소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구절 시작.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 하니라 자, 이 은약을 맺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지금도 저 아프리카 부족들 이 가면 은약을 맺을 때 그래요. 짐승을 갖다가 가지고 반을 딱 쪼개 놓고 모든 자기 물건을 꺼집어 내놓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그 중요한 물건을 하나서 나누어 가져요. 그러고는 둘이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어겼을 때 모든 받을 저주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고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언약을 어기면요. 이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짐승을 중간을 쪼개 놓은 거야. 그러놓고는 있는데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심했잖아 그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할 때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의심해야지, 의심해야지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믿어야지, 믿어야지 하는데 의심이 돼, 그죠? 왜 의심이 되냐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의심해야지, 의심해야지 하는데 의심이 안 돼요.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하는데 안 믿어져요. 왜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이해 이해가 되죠?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자기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가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생각던 제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을 의심하게 되면요. 같이 못 살아요. 남편도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못 살아요. 남편이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남편도요 아내를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믿어져 그죠? 그게 은혜요 근데 저놈들은요 안 믿는 놈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요 안 믿어져요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같이 읽으면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기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방에서 객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의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의심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 짐승을 쪼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애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자, 해질 때 짐승을 쪼개놓고 지금 있는데 자, 언약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은하가는 당사도 둘이서 손을 잡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하고 그럼 손을 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햇불 사이로 내려와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손을 잡고 만약에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아시에요? 여러분은 그 약속을 다 지켜야 안 지켜요? 못 지켜요. 그 말도 또 잘하긴 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킬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 안 하니까 <laughs> 못 지킨다 그러지. 이때 아브라함 충만했어요? 충만 안 했어요? 충만 안 했어요. 그래, 나면요. 쪼개져야 돼. 그죠? 반드시 쪼개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키겠다는 거야? 안 지키겠다는 거야? 예. 1.1의 게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은약을 다 지켰죠? 그러면 하나님은 쪼개질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쪼개졌어요. 십자가에서 그 죽을 때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쪼개졌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은약을 어긴 거야. 하나님은 그 은약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예수님은 어제 여자우선으로 아침에 와서 죄를 타고 나지도 아니했고, 죄를 한 번도 짓지도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쪼개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쪼개졌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말라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라엘저족 얼마나 사랑했서그죠 그런데 그 뜸없이 이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은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도 하도 하다가 한 소리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한 소리 하시려고 근데 한 소리 하면 또이 여자가 또 타다다다다 하고 달라들 것 같아. 그래서 먼저 그랬어요. 내가 진짜로 니를 사랑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소리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탁자를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내 사랑한 게어있어요 아니, 구약에 하나님이 얼! 얼마나 사랑했어, 그죠? 그 사랑한 사랑의 편지를 써 놓은 게그구약에 고막 3 8건이나썼잖아요 그죠? 마지막 말라기 놔두고 38건. 여러분, 성경이 잘안 읽어지죠? 성경이 <laughs> 사람들이 수면제 같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그래요. 어떤 여자가 시집을 사 가지고 본거야 이씨, 시라는 게좀 그렇잖아요. 이게 시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그래 <laughs> 집을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집 갈 때가 돼서 오늘 백마탕 기사를 만났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사람 성함하고 이름하고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아무 재미없던 그 시, 집던지라던 그 시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걸 찾아와가지고요. 문자를 들어 읽어보니까 구구절절히 자기 마음에와 닿는 거예요. 와, 이렇게.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단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에 그언약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고요. 그 사랑이 제가 그 사랑에 빠졌어 이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니 여러분 편지를 써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다 읽어요 1장 읽다가 하루 며칠 있다가 2장 읽고 며칠 있다가 3장 읽고 그렇게 해요 아니 편지가 오면 몇 장이 되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잖아 그죠 사랑하면 다 읽어요 사랑 안 하면요 한장 보고 며칠 있다 또한장 보고 "그러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가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좀쭉다 읽으세요.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이렇게나 구구절절있섞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줬는데도, 그래서 그 여자를 다방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의내 사랑이 어디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남자가 하나님이 남자로 변해졌다." 아자짜를딱고 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하나님이 겁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 진저 그랬어요. 이 남자가 한분탁자를 치고 나갔는데요. 400년도 말을안 해요. 남자 안 하게 하지 마세요. <laughs> 하나님 하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400년 동안 말을 안하지 그게 신구약 중간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정표를 가지고 나온 게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 줘서 십자가에 달려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니 겠다. 그 정표를 400년 동안 준비해서 딱 가지고 와서 자, 자기 아들 얼마나 사랑해야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겠어요. 이해됩니까? 우리 저 뒤에 배 목사님요 죽는 게 소망이 돼요 천국에 가는 게 순교하는 게 그래서 그런데 아브람 날하면서 아브람이 자기 아들을 내주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죽으라 그러면 되겠는데 내 아들은 못내주겠다 자라 내보고 죽으라 그러면 그래요 내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는 있을지 모르죠 아들을 내어 준다는 거. 얼마나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을 주겠어요 그것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상을 확정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5장 10절에 보면 그 재인되었을 때그 말을요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진멸 받아야 될 원수였어요 원수인데 아들을 줬다니까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준다는 건 이해가 돼, 그죠?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자, 여러분, 김정은이를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김정은이보다 돼요. 그 조국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좀 봤잖아요. 저 그걸 보다가요, 저 죄는요 조국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어서 물론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것은 맞는데 조국 갖고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죄 진짜 해결해야 돼요. 이거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요. 우리를 깨끗게 할 때요. 우리 죄를 자 그래서 이 평양에 대부이 일어날 때요. 이들이요. 막 열차, 도둑기차 탔던 거요. 그거 돈 갖다 주고요. 하나하나 그 해계들을 다 해낸 거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거에요. 그러고 강하게 여러분 해결을 하는 것만큼 강하게 임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 집회 기간 가운데 생각나게 하면요 그냥 자백해버리세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자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다 기억을 하겠어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기억해서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자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는 것을요. 나도 죄라고. 그 성경을 보면요. 뭐의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거는 죄의 열매예요.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는 나무가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뭔 이야기하다가 또 이리 가 버렸는지 몰라요. <laughs> 하나님께서 이 그렇지. 말라기 이야기하다 그랬지. 이, 이 자가 당신 내 사랑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탁자를 치고 나갔는데 400년 만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여기 있다고 자기 아들 독창자 예수 그들을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걸 보고도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는 더는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는데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다해 주시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들까지 주었는데 뭘 우리에게 못 주겠느냐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성령이에요 다른 것은요 솔직하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왕로로 달라고 그러면 없이는 여러분 왕로로 달 수가 없어요. 주면 줄수록 고민해요 사례를 안 주는 게 나아요. 이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성격가려고 그러면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목을 매야 돼. 매 순간 승령. 그래서 저는 제일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요. 승령님 안녕하세요. 승령님 고마워요. 오늘도 한 달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제일 먼저 승령님 인사해요. 그러고 나화장실에 가서 그걸 보고 승령님 진짜 잘 만들었네요. 하. 아. 그리고 차를 타면서 승령님 먼저 타세요. 설교하러 제가 올라올 때는 반드시 그래요. 승령님 이 근시자들 앞에 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네가 근시자 앞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의 할 말을 주시는 성령이시여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근시자인 줄 압니까 제가 설교를 조금만 잘못하면 집에 가서 싹다또이 <laughs> 집사님들이나 좀 그래도 이 은혜를 좀 받은 사람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설교를 하거든요. 주이학교 애들은 설교 못하면요 바로 가서 집이 날려줄 뻔해요. <laughs> 한번 잘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큰 근시야인지 몰라요. 그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러 거기 어떤 반드시 올라갈 때요. 성령님 내 네, 입에 할 말을 주세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성령님 시키면 시킨 대로 할게요. 성령님 하라 그러면요 저는 다 내게요. 여러분이 다 싫어해도 해요. 근데 성령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해도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이 성령님께 여러분 목을 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나 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것만큼 근 복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데요. 그분은 옆에 와서 계세요.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게 임재예요. 아, 그래서 그분이 내 옆에 있구나 하는데 차를 탔구나 같이 밥을 먹고나 같이 술을 그걸 느끼는 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요고람대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코를 딱 맞대고 눈을 딱 쳐다보는 게고람대고요 그럼 어떻게 죄를 범하겠어. 그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어제 저녁에 그랬잖아요. 집에 같이 갔으면요.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부부끼리 그렇게 싸우겠어요. 그죠? 그분와 계시는데, 제가 따라가면은 저의 임재를 느끼잖아, 그죠? 신경 쓰이는 거요. 예이 남자 많았으면 진짜 오늘 전 그래서 싸우고 싶다가도 제가 만약에 가있으면 목사님들 오늘 전 참는다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세요. 집에 가서. 저는 안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전에 성령님 때문에 참는다. 참으세요. 성령님안 떠나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세요. 계속 참으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살아요. 그리고 성령님에 함께하면요.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5년여 동안 그 산에서 기도하고, 우리한테 "우리 삶에요, 왜 목사님들이나 우리 팀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고, 사람이 모였더냐면요, 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요? 우리 팀들이요, 내 네, 성령님이 있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성령님 와 계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분을 의식하고 살면 데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뭐 목사님이 뭐 해라, 뭐 구역장이 뭐 해라 하라 하지 아라 그분이 내 옆에 계신데요 그분 앞에 사니까 이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요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요. 이 문제가 기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오면요. 너무너무 너무 기뻐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온전히 기뻐해요. 아직 문제가 없으면요. 너무 삶이 밋밋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핑 파도 타게 하는 거예요. 이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요 파도가 안 일어나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심심해요. 근데 파도를 못 타는 사람은 조금만 파도가 일어나도 그만 겁이 나 그죠? 가서 막물 먹고 막 퍼퍼하고 막 그냥. 그, 파도가 문제가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실력이 있으면 파도가 팍 올라오는데 그옆사이를쫙 나가는데, 야호!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파도를 일으켜 주셔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이거는 문제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가 안 일어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솔직히 한 머리턱도 힐고 끊게 할 수가 없어요. 키를 한 자도 더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성령님이 개입하 하시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나사로가 그냥 밋밋하게 그냥 살아서 죽었다 이랬으면 뭐의 성경이 재미가 있겠어요? 아니, 병들었다 그러는데 주님이 안 가세요. 아니,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신방을 가잖아, 그죠? 그런데, 아니, 신방은 바빠서 정문가에서. 그래도 자기 성도가 죽었다 그러면 장례식은 가요,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이야기를 듣고도 장례식안 가셨어요. 날이 되도록. 날 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나와갖고 예수님, 예수님, 살았을 때는 그렇게 잘오신다 말아. 아프다 그럴 때와서 예수님은 가까이 계셨어요. 충분히 가서 고쳐줄 수 있는데 안 고쳐준 거예요 아니 안 고쳐줘도 오빠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퍼요 그럼 와서 위로해 줄 건데 장례식 다치는데 다는 오르네 그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 그도 부활할 거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할 게 아니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맨영원 죽지 않냐. 그래. 그걸 어디 두었느냐? 예, 저, 저, 무덤에 두었는데요. 썩은 냄새가 나요. 가자! 보니까 진짜 냄새가 나요. 나사로 그 가봤는데, 나사로 구리 밑으로 이렇게 파져갖고 참 밑에 들어있더라. 그래가지고 큰 돌을 앞에 가르하거는이 돌을 옮겨놓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옹기 너무 매연 냄새가 나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벌이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벌이라. 그래서 옆에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돌을 굴렀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그래. 나사로가 똘똘 빠져. 그때 강시들은 쿵쿵쿵 뛰어. <laughs> 할렐루야. 아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야! 기적이 일어나죠? 왜 기적이 안, 안 죽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죽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고생스러운 이 땅에 계속 살고 싶어요? 저는 30년 전에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요. 그때부터 소원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다 해놓고 이 교수님이 자기 가고 싶은데 가보라 그랬어요. 거의 다 10대, 20대에 가더라고요. 내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저 최고 뒤에 90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눈이 동그려. 너는 왜그거 갔느냐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이 땅에서도 내가 그렇지만은. 저는 하루라도 천국에 빨리 가고 싶고, 저는, 그래서 지금요, 나는 빨리 90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할렐루야. 근데 하루하루를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세요. 저는 제가 그래요. 이 설교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래요. 이내 마지막 설교도 생각하고. 그래서요 제가 솔직히 호락호락 내려가기가 싫어요. 아니 이게 내 내일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일 제가 어쩌서 못 일어날지 몰라요. 그는 거 누구도 내일 일을 그래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고 주일학교 설교도 제가 호락호락 안 해요. 야 나라가 다 망해 가는데 이놈의 새기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김정은이 만세 그러고 살래?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믿고 살래 양자 선택을 해 금식을 하든지 김정은이 만시하고 살든지 그러면 이놈들이 그러면 금식할게요 그래 금식해 이놈들아 이번 1월 일일부터 1월 삼일까지 나와서 금식해 아멘 주일학교 금식하라 소리 하는 거 여러분 뭐 금식하라는 소리야. 아이, 나라가 이렇는데, 저, 북한에 저렇게 쭉 가는데, 1월 1부터 3일까지 금식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금식하세요 혼자서 하기 힘들면 부산으로 와요. 부산 다 같이 금식하니까. 해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요. 하루하루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문제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에 오느라 왜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니까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 문제는 나를 비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눈꽃 털체가 없어. 그런데요, 제가 할수 있느냐,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늘 앞에 바짝 엎드려 요 저는 하늘님 제인으로서 내가 할수 없는, 승령님 아세요. 하라면 제가 승령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인 내가 순종할게요. 그래서요, 저는 미친 짓 많이 해요. 우리 아내가 깜짝깜짝 놀래.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저는 이 문제가 오면요, 너무나 기뻐요. "야, 이번에 하나님또 무슨 기적을 일으키려고이러 <laughs> 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실력을 길러 달라 그러세요. 실력이 있으면요, 자, 시험공부를 내가 100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 그러면 시험 치고 싶어, 안 치고 싶어요. 빨리 시험이 다가왔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실력이 없어. 그러면 시험 딱 오면 어떻게요? 토만 머리가 아프고요, 아프고요, 가실 거요. 그게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실력이 성령이 임하면요, 실력이 나타나요. 성령님이 나의 실력이에요. 성령 충만한 정도가 나의 실력이에요. 아니 이거는 구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해서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비상하고 되겠어요. 날마다 얻어 터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 이기고 승리하고 주야 귀신들도 우리게 항복하도이다 그때 주님께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못해요.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벌벌 떨고 두려워서 못해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러고도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또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16장에 가서 하가를 취하잖아. 그죠? 이거 이것 때문에 엄청난 또 인류의 고통이 왔잖아요. 그죠 해서는 안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충만해야 되겠어요. 좀 충만하다 한 번씩 사고를 쳐야 되겠어요. 사고 치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충만. 그래서 사도와 아류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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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의 성령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목요일까지 가면 어떻게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는지를 여기 온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요. 한 번씩 다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계속 충만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충만한데 어떤 날은 이 아브라함처럼 바람이 푹푹 빠지는 거예요. 바람이 빠질 때마다 사고를 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승령춤할 때 로마스 4장 16절 이하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자기가 백세가 되어서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버리고 자기 안에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이 되었는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걸 바라는 거는요 세상 사람도 하는 거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거요.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건 세상 사람도 해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는는어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자, 내일, 모레 그상시있으면 믿음의 은사가 받아주면 믿어져요. 믿어져요. 목사님 같은 분을 믿음의 은사를 받아 100만 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1억 명 그러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안 믿어지면 자꾸 이 이야기를 이하겠어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나중에 덜통나고 쪽팔릴 일밖에 안 생길 거니까요 이게 믿어지니까 그게 믿음의 은사가 나중에요 이 은사에 대해서 제가 상시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제가 이 수련회 갔던 데 앉아 또 이렇게 부흥일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주찬장하고 나면 정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며칠 있다가 싸우고 나서는 목사님, 다음 수련회는 또 언제예요? <laughs> 죽겠는 거야. 이게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충 계속적으로 충만한 물이 위에 넘치는 것인데 밑에 구멍을 내버린 거예요 헬기를 내고 싸우고 불평하고 구멍을 내버리면 물이 싹씌해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넘치질 않아요 충만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니까 아브라함처럼 없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달라그런는데도요 스스럼 없이 갔어 주여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을 추원합니다 그리 되면요 여기 있는 사람만 그리 되면요 이 교회 강주 문제없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나라 민족이 살아요 진짜 여기 있는 사람만 사도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진다 이 나라 살아요 그래서 이 나라 문제는 문제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국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 살아요. 지금 아직도 제가 좀덜 변화된 게 있는데요. 저는 제가 알아요.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날, 이 나라 끝나요. 통일 주세요. 세계, 세계여 기다리라. 제가 허드슨 테일러 중국선교의 아버지 그 책을 읽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훈련된 사람의 열명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중국을 변화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셔서 그분을 중국 성교의 아버지다 그래요. 제가요. 오늘 깨달음. 하나님! 나에게 훈련된 사람의 열명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세계를 변화시켜 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우리 사도행전에 진짜 훈련된 사람들을 하는 게 삼미치삼미치 보내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음에 한번 간절을. 우리 사도행전에요. 30년을 철하를한 목사님이 계세요. 좀 놀랄 이야기를 하면 좀놀래셔요 30년을. 내가 자꾸 5년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온게 5년이고 이분은 30년을 철하를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간정을 시켰더만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인생에 편안한 날이 2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가 자기 인생에 가. 힘들고 괴로웠대요. 왜요?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30년을 어떻게 그렇게 철을 냈는가? 기도 안 하면 살수 없는 인생으로 몰아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30년을 철을 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계는 온적이 5년 정도 되는데, 저그 5년 동안 매일 밤 특별히 아파서 뭐 그렇게 안한날 몸살이 나잖아요. 그러면요, 기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몸살을 풀어버린대요. 저하고 같이 산에서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분은 처음 저는 그 학문이 빠져서 제가 그래도 가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건물을 줄줄 수건을 두개 가져가야 될 정도로 하룻밤에.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요. 잠을 못자 잠을 못자 그러면서도 4개월을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보면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오늘은 못 가겠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만 그러고 말아요. 그냥. 감기 기운이 뭡니까? 그건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냥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탄생했서요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도행전 성교회를,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사도행전 성교회만큼 강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기도하는 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는데요. 우리를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박영목사님 눈치를 챈 거야. <laughs> 보통 분이 아니세요. 보통 분은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끝내요. 근데 요 아니 사도행전의 영성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팀을 오라 그러는 거예요. <laughs> 예. 참못 침노하는 자이것이에요. 솔직히 육신은 여러분 좀 힘들어요. 여러분 매일 밤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해봐요 한두 시간씩 자고 서른 시간씩 자고 한번 해봐요 진짜 입에 단내가 나요 저희들은 일주일 사역이에요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제가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요 주일날 온종일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 마치고 저녁에 산에 올라가요 산에 가서 철야를 곱하게 해요 새벽 4시까지, 4시까지마 맞추는 이유가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면 전체 7시 정도 돼요. 그러면 주일날 새벽 4시부터 꼬박해가지고 새벽 27, 27시간을 산 거잖아.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잠시 가서 자고, 제가 월요일날 해야 될 사역을 해요. 그리고 앉아 정바쁘면잘 시간이 없어요. 새벽 기도 그렇게 마주가서 샤워만 하고 사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주일 토그 월요일날 저녁에 또 산에 가서 기도해요. 월요일날 저녁에는 화요일날 하유국 기도 때문에 철야는 안 하고 저는 (12시나) 정도까지 집에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 팀한 (10명) 만 말할 때는 한 (20명은) 철야하고 또 새벽 기도 와요. 참그 오전 (10시에) 화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우리가 사역을 하거든요. 구국기도회를. 구국기도회 제가 대구나 포항이나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봤어요. 4시간을 구국기도 하는 데는 요 우리밖에 없어요. 보통 1시간 반, 2시간 하면 은 거의 구국기도를 맞아요. 근데 우리는 4시간을 해요. 그리고 화요일 날 그거 하고 나서 화요일 날 저녁에는 요즘 부산에 성교중부기도학교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은요, 하느님이 쓸 수가 없어요. 군사들이 훈련이 안 되면요,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아들 군대에 제가 논산에 데려다 줬는데, 그 애가 집합에 걸어가는 거 보니까 시안해요. 그런데 이들이 딱 6주 훈련 받고 대소식 하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6주 훈련 받았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교를 시계, 열개 데리고 나눠서 각지을 가야 돼. 그래서 성교 중복기도학교를 화요일 저녁에 또 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수요 사역이 다 있죠. 수요일 날, 목요일 날도 우리는 또 목요일 날 사역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또 산에 올라가서 온전히 철해요. 또 금요일 날 사역하고 금요일 날철회를 해요.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해야 되잖아. 그죠? 또신방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 그리 일주일 그 사역만 해도요. 진짜 입에 단내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국가금식기도 성회를 열 번을 했거든요 그러면 매달 했다는 거이거죠 그것도 도시를 돌면서 그죠? 그거만 있습니까? 해외에 매달 또 사회가로 한 주씩 두 주씩 또 가서 그 사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고도 저는 또 부흥회라든지 또 사역들이 있어서 계속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제가 할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역을 하고 나서 반드시 고백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예, 주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 차이를 아이고. 구별하지 못하면요 사익자들이 쓰러져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 그러면요 곧 한계가 돼어서 부딪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쓸수 있어요. 그래야 쓸수 있는 거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자하면 자하고 우하면 우하고 쓰라 그러면 쓰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안 하면요, 성령이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박사고, 교수고, 그런 분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지도자들이 뭐 끝도 없이 반대해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우리나라 잘난 사람들은 다 오잖아. 그죠? 제발 제발 좀모르면 가만히 좀 있으라고. 발목만 잡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도 안 되니까요. 7년만 장로하고 다른 교회로 가라. 다른 교회로 가라. 다른 데로 가라. 7년더 하고 나면 처음에는 몰라서 따라오다가요. 앉았다가 알만하면 요 그때부터 발목을 요 목사님, 그건 안 되겠는데, 목사님, 그거는 한동대 온누리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어요. 한동대를 지원한다고 온누리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하임조목사님, 이 그걸 지원한 거예요. 온누리 TV라고요. 시즌 TV 만들 때, 이거는 방송국을 하나 만들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돈이었어요. 이 성교사들 가보면요. 성교사들과 시 g TV를 다 달아줘가지고요. 성교사들. 그거 할때 얼마나 장로들이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교 목사님이 끝까지 끝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해져야 돼요. 진짜 장로님들, 근사님들은 다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하고 한 팀이 돼서 사역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 안 해주면요. 목사님 발목 잡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아무리 금식하고 성령 충만해하려고 그러면요. 장로님이나 근사님들이 발목 잡으면 못해요.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 안 하니까요. 수제자인 비도로가 예수님 발목 잡잖아. 그죠? 주님 절대로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 많은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 않고 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많은 성경나찾아봐요 제자들이 떠나요 제자들이 군중들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베드로나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니까 이해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들을 통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부르신가 택하짐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하나님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부른 거예요. 박사학위 받고 서울대 나오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하나님을. 이 나라 교회가 빙들어 버렸던 거죠. 박사학이 때문에 그랬어요. 목사들이 목사 마음이 됐지. 박사학이, 그래서 조금만 큰 교회는요, 박사학이 있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10년씩 박사학이 받다가요, 기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으로 이 교회를 기도로 승계 가야 돼, 성령증만하고 승계 가야 되는데, 박사학이 받아가서 박사학이를 뭐라 고하나 복사학이라 그래요. 안 베낀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조사하니까 안 베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요. 이제 큰 교회부터 문제가 뻥뻥뻥 뻥,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다시 개혁하려고 그러는 거 무엇으로? 물어보러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교회 중직들은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의지하고 상관없이 세 번이나 금식 승의를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그거는 저 의지하고도 상관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이 집회를 예비한 거예요. 눈치가 있으면 눈치를 채고요. 눈치가 없으면요. 영치라도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요다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 참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요 나를 한번 써주세요 나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쓰세요 저는요 제가 증거예요. 제가 은 사람을 저는 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는 걸 봐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거예요 그러려고 부른 거예요 이 시간에 찬양 한곡 하고 어 준비한 헌금 드릴 분들은 드리시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